안녕하세요. 백세집밥입니다. 오늘은 가지볶음과 가지무침 시리즈로 가지전을 맛있고 바삭하게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가지 꼭다리는 이렇게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썰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썰어놓은 가지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간을 해주겠습니다. 소금을 많이 해주시면은 이 가지가 절여져서 질겨져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간을 해주겠습니다. 간을 안 해주면 너무 싱거우니까 이렇게 간을 약간 해주셔야 맛있어요. 간간하고. 살짝만 이렇게 간을 절여주겠습니다. 홍고추 하나하고 청양고추 하나를 썰어주겠습니다. 얇게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도 곱게 썰어주겠습니다. 이제 반죽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게 부침가루예요. 계란입니다. 물입니다. 여기에 아까 썰어놓은 고추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반죽 해놓은 데에다가 아까 살짝 절여놓은 가지를 이렇게 버주겠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이제 부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름을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불을 약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약불로 놨다가 중간불 놨다가 이렇게 불을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부치고 나면은 이 키친타월로 이렇게 살짝 한번 닦아주세요. 기름을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둘러주세요. 이게 불이 세면은 금방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약불하고 중불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온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반죽이 남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좀 부쳐주겠습니다.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맞춰서 이렇게 얇게 부쳐주시면은 이게 맛있어요. 이제 가지전을 부쳐놓고 간장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간장 한 수저입니다. 네, 물 한 수저 넣을게요. 고춧가루를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식초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설탕을 아주 이렇게 조금만 넣겠습니다. 깨소금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가지전이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